제가 그래서 그렇지 씨. 근데 알잖아. 예예. 예. 매출이 올랐습니다. 아, 그 점 모델 누구였다고? 네? 원빈 씨. 네. 원빈 씨 제 소리가. 대단하시다. 그리고 저 그때 7회차 나올 때보다 네. 지금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고급스러졌어요. 양쪽으로 쫙 해가지고 요를 딱 세우고 얼굴에 피셨어요. 얼굴 피셨어요. 이번에 남자 배우 모셨으니까 네네. 여자 배우 한 분. 그렇습니다. 여배우죠. 우리 여배우들 하면 이제 나치즈로 나왔던 분들이 이제 고소영 씨라든지 고두심 선생님 나오셨고 김희선 씨, 네. 네. 윤여정 선생님, 김하늘 씨, 네. 네. 최지우 씨, 네. 김혜숙 선생님도 계시네. 어, 그렇죠. 저를 휘어잡았던 저 누님 3인방은 안 나오죠? 어. 그 누님들 나와 대단히 죽겠어. 속이 탁탁. 녹화 끝나가면 속이 탁탁. 그 누님들 왔다 가면요. 정말로 힐링에 나와서 정말 의외의 엉뚱한 모습을 많이 그러니까요. 보여주신 분이세요. 아. 좀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잡았다. 이 노래가 웃겨?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스타트는 아주 좋았어요. 네, 그 주인공이 그거 하나로 끝이야. 9다음부터 16년간. 네, 안녕하세요. 힐링캠프 80회 출연자 그리고 힐링캠프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국가공인이며 미스코리아 진 여배우 김성영입니다.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유일한 네. 미스 코리아예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진짜. 그때 영광스럽게도 진 출신 아닙니까? 진. 네. 본인이 그 강조하시잖아요. 네. 선하고 미하고는 좀 다른. 다르죠. 많이 다르죠. 은메달하고 은메달하고. 아니 진이에요. 고현정 씨가 진 아니잖아요. 선. 선이잖아요. 네. 그러나 선이 더 잘 쓰시죠. 아니 그때 맞아요. 나오신 이후부터 너무 미모에 물이 그러니까, 오르셨어요. 물이 올랐어요. 네. 지금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계시잖아요. 여배우 대표로 나오시니까 되게 속이 시원하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힐링캠프 지금 역대 출연자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시청률이 높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있었어요. 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대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니. 네. 아니 맞으세요. 맞죠. 네. 아니 그럼 방송된 네. 이후에 남편분께서도 굉장한 화제가 되셨어요. 아 그럼요. 강동원 씨랑 멜로 할 때까지 내가 한번 볼게. 끝까지 한번 눈뜨감 지켜볼 테니까 지난 멜로 한번 해봐. 그러게요. 검색어 순위에 올라가지고 네. 지금 부산에서 한참 몸 관리, 인기 관리, 또 의상 관리 너무 어, 저보다 더 열심히 이게... 합니다. 네. 남자 배우 대표 마음에 드십니까? 어 그럼요. 어때 두 분이 좀 인연은 있으세요? 창석이요. 창석이요. 어때 동생이세요? 네네네. 동생이시네요. 제가 한참 동생이죠 제가. 우리 어저께도 만났어요. 우리 뭐 네, 그런 사이예요. 어 왜요? 어, 샵도 같이 네, 샵도 미용실에서 오늘 같이 하고 왔어요. 아니, 요새 샵당이세요? 아, 오늘 막 100회 딱 찍어요. 그래, 좀 민정원 스타일이야. 아유, 성경이 누나는 저는 이제 아부야방 찍을 때 네. 같이 이렇게 만나는 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 이제 막 한 번씩 보면은 창석씨 이랬는데, 그 시사회 날 이제 뒤에서 기다리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렇게 김밥을 탁 챙겨주시더라고요. 그 옆에서 막 김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선배님이 저를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시더니 갑자기 창석아!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어, 예! 벌떡이라 예! 선배님! 예! 선배님! 그러니까 선배님이 싹 웃으면서 저 말라도 되죠? 저 말라도 되죠? 그래서 예! 선배님! 야, 앞으로 네. 예, 몇 살 차이 나십니까? 두 분이 몇 살? 제가 70 아, 세 살. 세 살. 세 살. 네, 네, 최근에. 세 살 차이에요. 그럼 그건 누나네요. 누나 앞으로 제가 잘하겠습니다. 네. 자, 네. 이번에 말이죠. 아주 든든한 동창석입니다. 네. 아, 확실한 히어 대표. 네. 나오세요!